지씨 있지. 끝까지 만날 수 있으면 추천하지. 아마 안 될 거야. 안녕, 나는 오커스에서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동학과 18학번 김민지야. 나는 화학생명공학과 16학번 김성건이라고 해. 오커스 안에서는 베이스를 맡고 있어. 우리는 이제 학교의 중앙밴드 동아리로 락이나 뭐 다양한 음악 장르를 뭐 하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지. 오커스는 우선 이제 학교 안에서 중앙 동아리 중에 공연 분과에 속하고 있고, 매년 학교 축제, 이제 신입생 환영회나 동아리 알림제, 학교 축제 무대도 서고, 2학기 때는 주로 이제 연말에 있을 정기 공연 준비를 주로 해. 그리고 학교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공연도 우리가 많이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첫 공연이 제일 기억이 남아. 그게 학교 동아리 알림제 때 동아리 들어가자마자 한 2주? 빠르게 연습하고 들어간 건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지. 일단은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다 친해가지고 같이 MT도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노는 기억들이 나는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아. 네, 동아리 알림하는 그 설문 책자? 그거 보는데 아, 노래는 하고 싶은데 어디 가지? 이제 고민하다가 같이 옆자리에 있던 오빠랑 오커스 가자 해가지고 회장님한테 바로 문자 날렸지. 나는 입학 전에 원래 베이스라는 악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신입생 환영회 공연을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 나는 이제 보컬 지망해가지고 앞에서 노래하고 들어갔었고, 뭐 다른 악기 하는 친구들은 악기 기존 할 줄 알면은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악기 할 줄 모르면은 간단하게 구두 면접? 나는 처음에 악기를 연주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간단한 구두 면접으로 우리는 이런 동아리고 너가 동아리 들어오면은 이런 활동을 할 거다 라고 설명을 듣고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 내가 들어갈 때는 남자가 진짜 많았는데 20학번 신입생들 보면은 여자가 되게 많아. 내가 입학할 때는 굉장히 남자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신입생들도 오고 뭐 남자애들도 군대를 가고 하니까 여자가 좀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 그냥 서로 약속 잘 지키고 연습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우선은 우리가 밴드 동아리인 만큼 다른 사람들이랑 팀워크나 이런 굉장히 협심이 중요한데 그런 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우선 우리는 다들 꼰대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선후배 간에 언니 오빠 하면서 진짜 완전 막대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어. 우리가 군기가 없는 거? 선후배 사이에 정말 친구나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점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 우리가 매주 하루 정기 회의를 갖고 그 회의가 끝난 뒤에 뒤풀이 겸으로 이제 같이 노는 자리가 있어. 그런데 뒤풀이라고 해서 꼭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와서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놀 수 있어. 그때 뭐 회의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진짜 콜라 먹고 싶은 애들은 콜라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콜라만 마시는 애들도 있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친해지는 계기가 좀 자주 있긴 해. 주된 장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우리는 밴드 동아리이긴 하지만 되게 여러 장르를 다 하고 있어. 보컬이랑 기타만 나오는 그런 어쿠스틱 장르라든지,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밴드, 락 장르라든지, 다 이제 여러 장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두루 모여 있어서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모두 고루고루 하려고 하는 편이야. 나는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되게 세서 그런지 주로 락 장르 노래를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뭐 다양한 노래를 좋아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 하고 싶어 하면은 다들 들어보고 괜찮다 하면 모여서 팀 만들어서 연습하고. 내가 공연을 했던 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브리즈의 뭐라 할까라는 곡이야. 내가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던 곡이기도 하고 그 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체리필터 해피데이라는 노래가 있어. 꼭 들어봐. 가사도 재밌고 피아노 음이 되게 예뻐. 자작곡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고 그 친구들의 자작곡을 가져와서 같이 맞춰보고 공연을 하기도 해. 많지는 않은데 뭐 노래 쓰는 친구들도 있고 편곡할 줄 아는 분 계셔가지고 우리 스타일로 편곡해서 공연해보기도 하고 그랬지. 꼰대지? 그 정도만 안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맡은 곡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
작년에는 여름방학 때 이제 공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연합공연 하자 해서 동아리랑 연합해서 연합공연도 해봤고 아까 말했듯이 정기공연도 있었고 공연 중에서는 이제 다른 학교 동아리들과 연락을 해서 연합공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동아리 내 자체적으로는 라이브클럽 같은 것을 대관해서 공연을 하고 있어 우리는 노베이스 친구들도 모두 면접을 통해서 받고 있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랑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도 받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실력이 없이 들어왔지만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잘할 수 있어 원래 이제 학기마다 투표해서 정하긴 했었는데 주로 매주 수요일에 하고 회의와 연습을 하고 있고 악기가 시끄럽다 보니까 6시에서 9시까지 시간 정해서 하고 있지 우선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기 회의가 있고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 매일 6시부터 9시 사이에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면 돼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애들이 와서 하고 있고 뭐 따로 공연이 있어서 연습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다른 데 무리갈 정도로 강요를 하진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자발적 참여니까 우리가 강요를 하진 않고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잘 활동을 하면 돼 막 밴드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해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진짜 노래 별로 잘하는 거 아닌데 좋아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들어와줬으면 좋겠어 너무 이제 밴드 동아리라고 해서 크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음악을 즐기는 곳이니까 편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안녕.